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를 우리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류하는 것을 딥러닝을 통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신경망을 쓸 거고요. 우리 데이터는 엠니스트라고 하는 우리 글자 데이터를 한번 써볼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이키런의 데이터 세트를 가져왔는데, 이번에 엠니스트에서 하는 이미지 데이터들을 가져와 볼 겁니다. 그래서 mlist 로드 데이터 해주면요,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알아서 분류를 해줍니다. 7만 개 데이터를요, 6대 1 비율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와 주기도 하고 알아서 스플릿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mlist에서 제공을 해주는 건데, 요거 뭐그 비율을 바꾸시고 싶으시면은 바꾸셔도 되고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거 하나로 뭉치셨다 다시 스플릿 섞으셔도 되고요.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번째 데이터를 읽어보면 4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 보시면은 28, 28. 사이즈가 28, 28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충 28, 28입니다. 그래서 아마 28 바이 28로 돼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쉐이프 해보시면 28 by 28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만 개의 28, 28이 데이터가 트레인 데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 데이터는 이거 유니크 한번 해보시면 0, 1, 2, 3, 4, 5, 6, 7, 8, 9까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가지 숫자가, 총 10가지죠. 0 포함이니까 10가지 숫자가 이렇게 타겟 데이터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이 모델을 불러오겠습니다. 기존에 딥러닝하고 똑같은데 플래튼이라는 걸 하나 가져오셔야 됩니다. 왜 플래튼을 가져와야 되냐면, 예전에 이미지 데이터 할때 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한 줄로 쭉 있는데, 이대로 읽으면 2차원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요거를 요 뒤에다가 갖다 붙이고, 요거를 요 뒤에다 갖다 붙이고, 요걸 요 뒤에다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한 줄로 된 이런 데이터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동안 칼럼들이 이렇게 잔뜩 있고 요게 들어가게 되지, 이렇게 2차원으로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펼쳐주는 걸 플래튼이라고 합니다. 아주 손쉽게 되죠. 예전에 CV를 통해서 리쉐이프 해줘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쓰겠습니다. 요 인풋 쉐이프 안 넣어도 되는데 가끔 에러가 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넣어주시기를 권장드려요. 그래서 뭐 200개 층에서 레릴로, 그 다음에 10개, 마지막 소프트맥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거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두 가지, 요거까지, 요세 가지 깜빡하지 마세요. 0, 1과 다릅니다. 0, 1로 구분하는 거에서는 1 쓰고 여기다가 시그모이드 쓰고 바이 이거 바이 널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썼었는데, 여러 개 나눌 때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에러 뜹니다. 그래서 모델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fit 해보면 트레인 인풋, 트레인 아웃풋, epoch 10개 넣었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알수 있어요. 이거 이런 거돌때 보통 epoch 거의 한 100까지도 들어가거든요. 몇백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끝도 없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들은 이렇게 플래튼해지는 과정도 많고, 칼럼이 많기 때문에 느리게,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지금 28 by 28이지만, 웬만한 사진들 데이터 보면 100 by 100도 많습니다. 이러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막 드랍아웃, 이런 곳에서 시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해보니까 0.94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데이터를 한번 넣어봐야겠죠? 실제 데이터 한번,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 제가 쓴 글자거든요. 제가 직접 쓴 글자입니다. 직접 쓴 글자인데, 이미지 데이터, 이렇게 사진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사진 데이터를 제가 1쓴 거거든요. 그걸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CV2를 통해서 이미지 리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경로 복사 그대로 하셔서 읽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 리드, 그레이스케일, 흑백 사진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왜 흑백으로 가져와야 돼요? 28 by 28. 이미 저 데이터셋도 흑백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의 칼라 사진은 3차원이에요. 3차원이 아닌 걸 봐서는 흑백 사진으로 지금 얘기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한번 보니까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실제 그 노란색이 아니라 흑백으로 불려온 겁니다. 그냥 구현될 때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데이터 숫자 크기 보세요. 진짜 300몇 대, 100, 한 50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이즈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28 by 28로. 원래 28 by 28 데이터셋을 썼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데이터가 많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드웨어에서 신경을 쓰세요. 이렇게 후처리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애당초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잘 찍으셔야지 이렇게 후처리하면 다 깨집니다. 당연히 정확도도 나빠지고요. 그래서 물론 엔지니어는 어떻게든 정답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지만 하드웨어 자체에서 즉 실험할 때 제대로 실험을 하시고 이런 거 돌릴 때도 제대로 찍으셔야지 이런 불상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쉐이프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28 by 28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이즈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왜 다시 이렇게 28 by 28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해주냐? 이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까 플래트는 그 DNN 들어가서 알아서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손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알아서 해줍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여기다 하나를 더 넣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 차원을. 이게 왜 들어가냐면 그냥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걸 지우고 해도 돌아갈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시면 이거 마이너스 1 뜨라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실제로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의 어떤 그림이 28 by 28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진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28 by 28로 만들어 주시고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거의 널 함수라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함수인데 형식입니다. 언어니까 그냥 따라주세요. 그래서 프레딕트를 해보시면은 이게 0일 때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높은 게그 숫자가 되겠죠? 그럴 때는요, MP, 그다음에 요거를 뭐 아크막스, 아르막스, 뭐 아규먼트 막스, 맥스 뭐 이렇게 뭐 쓰는데 저는 그냥 아크맥스라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큰 숫자의 인덱스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즉, 이거의 순서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높으면 0이고요. 이게 제일 높으면 1입니다. 즉, 우리가 예측하는 숫자를 알수 있겠죠? 그래서 예측을 했더니 8이 나오네요. 네, 8. 아주 개판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딜 봐서 8인가요? 그래서 이 상에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값을 보시면요. 00000000이 나와야 되는 건데, 170, 171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얘네들은 문제가 뭐냐면 아까 데이터 같은 경우 00000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흰색이 아니라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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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허연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우리가 요 실험 데이터들은요. 요 실험 데이터들은 요거 하나 읽어볼게요. 여기 다 배경이 0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한 숫자만 딱 이렇게 어떤 숫자 검정게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게다 검정색이고 다 검정색이고 여기 다 이게 검정색인 거고 여기만 허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럼 실제로 얘는 중요한 게이 배경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짝 빈칸을 봤을 때 약간 이렇게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가 왜냐? 여기가 다 중요한 거고 요 가운데만 빈 거니까. 그러니까 8 같은 걸 아마 예측을 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바꿔줘야겠죠? 먼저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진한 거를 약하게, 그 다음에 허연 거를 진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가장 높은 숫자가 255거든요. 256색이 0을 포함되니까 255에서 자기 자신을 빼주면은 큰 수는 작아지고 작은 수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70 같은 걸 255에서 빼주면은 뭐 100, 185가 되겠죠. 단뭐10 같은 걸 빼주면 100, 245가 됩니다. 거꾸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흑백 반전하는 코드입니다. 그 흑백 반전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 끝났네 싶은데 문제는 0이 아니네요.
비록 빼줬지만 여전히 거무튀튀한 배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러면 데이터 안 좋아지겠죠. 이래서 이때 실제로 100보다 작은 거는 다 0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간편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 코드를 이제 다시 프레딕트 해보시면은 이렇게 확률이 각각 나오고, 그걸 아크맥스 한번 보시면은 1! 1이라는 숫자로 정확히 맞추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 진한 정도가 다 다른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얘랑도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럴 때는 그래서 보통은 요 데이터들을 지금 여기서 구현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어디가 있을까? 우리 스케일링 하듯이요. 여긴 구현을 안 하겠습니다. 트레인 인풋을 스케일드 해서 트레인 인풋 나누기 250. 당연히 테스트 인풋도 나눠야겠죠? 스케일드 테스트 인풋 250. 그리고 우리 들어갈 데이터도 나눠야겠다. 그렇죠? 당연히 여기 들어가니까 요 다음일 텐데 여기 쓰이는 자꾸 R 너무 많이 붙었는데 요 데이터들도 아마 이제 실제로 코드 돌릴 때는 테스트 원 리사이즈 리쉐이프 R을 스케일드 아이고 복잡하다. 그래서 요거 나누기 255 이렇게 해서 우리 스케일링 해주고 넣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거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작아질 경우 그 구분이 어려워서 또 이게 또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성능이 안 나오신다. 그럼 이렇게 나눠서도 넣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미지 데이터를 우리 그 심층 신경망에 넣는 걸 해봤습니다. 사진 데이터를 이용을 해봤습니다. 주의할 점이 플래튼이라는 게 기존에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요. 요거 다 다중으로 나오는 거니까 요세 가지 잊지 말아 주시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 불러와서 흑백인 거 기억해 주시고 얘도 다시 리쉐이프 하는데 요거 하나 더 넣어 주세요. 더 넣어 주시면 깜빡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고 요 상태로. 요거 근데 한 줄로 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 심층신경망 안에 펴주는 코드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1 하나 추가해 주셔서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딕트 하는데 아크맥스 요걸 써주셔야지 어떤 숫자인지 뱉어줍니다. 실제 여기 프레딕트 하면은 각어경그 결과가 확률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게 안 나올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스케일링 250으로 나눠줄 수도 있는 거. 단 트레인 데이터 넣어주고 테스트 데이터 넣어주고 우리 넣어주는 것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에서는 당연히 아웃풋은 나누시면 안 됩니다. 아웃풋은 0, 1, 2, 3, 4, 5, 6, 7, 8, 9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링 해서 넣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